네, 오늘은 우리 미국에 저로서는 고향이 되는 LA로 왔습니다. 42년 전에 제가 LA 처음 도착해서 여기서 한 달을 살고 그리고 중수부에 갔다가 또 방학 때는 또 LA 와서 두 달을 또 지내고 이랬던 참 LA여서 저는 지금 또 LA 가면은 웬만한 곳에는 내비게이션 없이 다닙니다. 미국은 특징이 변화가 별로 없다는 거죠. 프리웨이라며 또 동네 한인촌 이런 데가 거의 정말 옛날하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있었던 곳이 애나임이 있었는데 한인교회가 세 개밖에 없었던 때였습니다. 얼바이니 이런 데 다니면은 차들도 별로 없었고 또 한인 가게에 가려면은 그 웨스턴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대형 마켓에 다니곤 했던 그런 참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차도 많아졌고 복잡해졌고 이런 곳인데 우리 LA 하면은 로스앤젤레스 우리 이게 복수입니다. 앤젤레스에 S가 붙어 있고 로스도 S가 붙어 있잖아요. 래틴 말에서 로스 하면은 남성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 LA 이것인데, 우리 한국말로는 나성이라고도 번역하는 또 중국어로도 그렇게 번역됩니다. 참고로, 로스 대신에 라 붙이면은 그는 여성 단수에 붙이는 말이죠. 근데 로스 붙이면은 이게 남성 복수.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천사들의 도시인데, 한국 분들에게 좀 미안했던 것이 2016년도에 여기에 KWMC가 처음으로 시카고를 떠나서 LA 여기서 가졌습니다. 바이올라 대학에서. 근데 그때 그 LA 잔뜩 기대하고 천사들의 도시라고 기대해 왔던 한국에서 가신 많은 분들이 갔다 오고 나서 얼마나 LA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는지, LA 다운타운에 가니까 무습자들, 홈리스 피플들이 그렇게 많고, 마약 냄새가 진동하고, 또 이렇게 이런 할리우드에 가더라도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리에서 자고 구글하고 이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서 참 실망했다. 이 얘기가 로스앤젤레스 시장에게 들어갔는지, 요즘은 할리우드 가도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LA 다운타운은 여전히 좀 지저분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지금 청소하고 정화한다고 힘썼습니다. 본래 이 땅은 멕시코 땅이에요. 멕시코 땅을 이제 미국 분들이 이거를 점령을 해서 타지했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멕시코 주민들이 한50% 이상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가면은 LA나 캘리포니아가 자기들의 땅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하지요. 그 텍사스 일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미국의 3대 도시에 해당되는 이 LA에 이제 왔습니다. 우리 다운타운 중심으로 제일 먼저 안내를 하고 싶은 것이 그리피스 천문대를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천문대 가면 자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천문대인데 그리피스 오브저버토리 시설이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전시돼 있고 야밤중에 가면 많은 별들이 관측되는 천문대인 것입니다. 원래 그 스페인 토지 보조금의 일부였던 공원을 전 소유주인 그리피스 대령의 이름을 따라서 명명했는데 다운타운이 잘 내다다 보이는 이 언덕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는 1865년에 미국으로 이주해서 멕시코 운강과 남부 캘리포니아 부동산에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1882년 그리피스는 이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하여 푸에블로 대 로스앤젤레스의 북쪽 경계에서 북쪽으로 뻗어 있는 랜초의 4천 에이커 부분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1896년 3월, 그는, 이런, 일부를 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제, 이 자기 공원으로 남겼다고 그래요.
여기 가면은 직경이 1m 50대는 큰 그런 이 많은 구경이 있어서 하늘의 별들을 잘 관측합니다. 대낮에도 지금 이 학생이 보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LA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것이 아주사 부흥운동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찰스 버햄 목사님의 성령 세례 받으신 이것이 1606년에 이제 일어났던 것으로 우리 아주사 부흥운동의 핵심인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한 이론을 가장 먼저 정립한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이의 성도의 완전을 위한 성령의 두 번째 은총 사상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성결 운동, 홀리네스 바로 그 무브먼트 여기에 헌신했던 폴햄 목사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1900년대에 캔사스주 토페카에서 성경 학교를 운영하실 때에 학생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연구하다가 성령 세례와 관련한 나타난 일관된 현상이 방언이라고 확산하게 되었고 이후에 성령 세례와 세계와 또 방언을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01년 1월 1일 제자들과 함께 성령 세례를 구하면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방언을 체험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 정립을 했습니다. 요 비슷한 시기에 웨이즈에 있는 부흥사 우리 에반 로버스에 대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헨리와 한나 로버스 사이에 태어난 세 아들과 다섯 딸 중에 하나였는데 칼빈주의 감리교예요. 감리교에서도 칼빈주의 가정에서 자란 그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고 밤에는 성경을 암기하는 독실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11살부터 23세까지 그는 아버지와 함께 그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는 꾸준하게 기도가 주여 우리 웨이즈를 분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게 불을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를 계속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큰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게 됐던 것인데 이분은 매주 단체 기도 모임에 참석하여 몇 시간씩 기도하는 청년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웨일스의 그런 부흥에 대한 그의 참여는 지역 전체의 종교적인 각성으로 전개가 되고 그 불꽃이 로버스에서 나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웨일스 전체가 하늘로 들림받은 것을 묘사하는 성령의 경험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10만 명의 영혼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1904년도에 응답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웨스턴 메일이라는 신문에도 이 기사가 났습니다. 이반 로버스, 이분을 우리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도 불꽃이 핀게 1906년도 우리 원산에서 일어났던 성경 운동이 바로 평양 이 장대영 교회 대각성 운동으로 이렇게 전개가 됐고 또 미국은 아주사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또 다른 나라도 여러 나라에 성령의 불을 이렇게 전했던 이 웨일스의 그 교회 운동 핵심이 바로 이 이반 로버스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강수명 목사님의 기고문에서 발췌한 겁니다. 1903년에 웨일스에서 시작된 이 상영회 목회자들 사이에 큰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4명의 웨일스 청년들이 부흥을 사모하여 6개월 동안 매일간 기도회를 가졌답니다. 26살 된이 젊은 신학생 바로 이 웨일스 로버스 이반 로버스가 성령 충만을 체험했고 그가 주역이 되어서 그가 12살부터 탕후에서 일을 할때 매일 시간 그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전념했던 이것이 드디어 이제 그가 26살 때 꽃을 피우게 됩니다. 1904년 봄에 아주 영적인 체험을 크게 했고 새벽 1시에 잠에서 깨어서 4시간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했고 3, 4개월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여러 나라에 이 불이 피어 이제 가서 큰 부흥의 운동을
세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체험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웨일스 남서부에 있는 뉴캐슬 엘림의 소재단 예비 신학교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 운동을 보고 영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나 미국에 있는 분들이나 이거는 웨일스에서 제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은 이미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3차 대각성 중에 무디를 비롯한 우리 10만 명의 자원 선교사들이 이제 일어날 그 즈음에 이 웨일스에서 이런 붕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선교하고 있었던 언두드, 또 아펜젤라, 게일, 또 레일로스 이런 선교사님들, 또 마페 선교사님까지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눈에는 눈물이 흘렸고 웨일스 전역에 구세주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나라 전체가 이렇게 불을 받았어요. 로버스는 이 경험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여러 환상을 보고 또 지옥불의 모습과 함께 지평선 너머로 무수한 영혼들이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오는 환상을 보고 그는 열심히 10만 명 성도가 정말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큰 붕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첫째로 만일 지금까지 고백하지 않는 죄들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없다. 둘째로 우리의 삶에 끓이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 셋째로 성령께 우리 자신을 반드시 복종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실천해야 된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우리 본교회 로이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런 평화에 대한 기도를 넘어서서 회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사기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느냐?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세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그들에게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거 보면은 전쟁이 나고 이렇게 오늘날 많은 이제 곳에 피해가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오고 이 모든 것이 뭔가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10월 7일 날그 전쟁이 발발됐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메시아닉 주 해당되는 목사님들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듯이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랍비들도 그들이 회개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침 우리가 욥기에 보면은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자기 열 자녀가 한꺼번에 다 천국에 가고 그리고서는 그가 했던 첫 번째 반응이 그가 제 위에 앉아서 그렇게 베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는 무슨 뭐 내용도 잘 모릅니다. 지금 뭐 천상 회의에 무슨 뭐 사탄이 이 자기를 시기해 가지고 하나님 허락받고 막 자기에게 시험하는 것 전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재난이 나올 때는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는 것.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 장관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자기 고국이 다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성벽이 아직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우리나라, 그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죄가 내가 지었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왕의 허락을 받고 그가 그게 총독으로 임명해서 가서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역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느헤미야, 이 모르드개와 우리 에스더,
거기에도 보면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이렇게 나갔던 것이 본거 아니? 하만이 저렇게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이 계략, 이것이 내죄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에스도 그러고 모르드도 그러고 3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전쟁이 종식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이제 전쟁의 종식이 됩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회개 기도입니다. 이 웨즈의 이름 부흥 운동이며 모든 대각성 운동의 핵심은 다 회개였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그 운동이 결실 있게 나서 오늘 또 우리가 에스베리 부흥 운동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것도 핵심이 회개였습니다. 아이들이 동성애에 다 그만두고 술과 마약 이거 다 그만두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청년들의 그 운동 왜 오늘날 에스베리 운동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지금 한국에도 장신대 와서 제2의 우리 에스베리 운동이 지난주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김용 목사님이 가셔서 집회할 때 그런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불꽃이 전 세계에 이렇게 뛰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남의 붉은 근 하듯이 보지 마시고 함께 우리 회개 운동 여기에 동참하셔서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지금 중국 경제가 무너지니까 세계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바닥으로 지금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 이것이 이런 외세 부흥 운동의 이 특징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더욱 강하게 임하소서. 이게 임할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찬양이 부흥 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찬양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반복하며 밤새 찬양을 부르는 것이 웨일즈의 온 거리거리마다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또 성령을 보내달라는 간구가 로버서 집회의 특징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께서 오셔 보내주실 때 자기 자신이 굴복되고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교회 성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술집에서 술을 주문한 후에도 하나님의 임재로 술을 못 마시고 나오거나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팔이 마음이 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극장마다 텅텅 비고 운동팀들도 해체되고 스포츠에 관심 없고 그들이 간증하러 주의 말씀에 이거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니 가정부라도 치유가 되고 가정과 직장들이 찬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탄광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광부들이 성경 읽고 찬양하는 장소로 바뀌고 석탄을 세를 나르는 마귀들이 혼란을 가져왔는데 발로 차고 쌍욕으로 이 나귀를 부리는 사람들이 갑자기 용어가 변해가지고 욕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나귀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여가지고 발길질하는 일도 없어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주정뱅이, 사기꾼, 도둑들이 구원받아 변화되니 감옥은 텅텅 비고 경찰들은 할 일이 없어지고 또 시민들은 할 일이 없는 경찰들에게 월급 주기를 기뻐했고 또 빚들이 자진해서 갚아지는 이런 사회적인 그런 것까지 확산이 됩니다. 이 웰즈의 부흥 운동이 전 세계 부흥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부흥의 불길이 온 유럽으로 번져갔고 또 이것이 아시아까지 그리고 웨일즈 출신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인도, 호주, 아프리카에서 웨일즈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려고 기도를 해서 이런 것이 마침내 한국의 평양 또 장대영 교회에서도 이렇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중국의 만주에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LA 분들이 이렇게 정말 대각성 운동의 연관으로 영적인 곳을 순방하는 투어를 지금 몇 차례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 채플에 방문했을 때 이때 찍은 사진도 사진을 통해서 입수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투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모어 목사님 이분을 우리들은 이분이 순복음교회를 시작했던 분이시죠.
정말 귀한 분입니다. 1870년생이시고 1922년까지 활동했던 이 시모 목사님, 윌리엄 조세프입니다. 아수사 거리에 이 오순절 운동을 시작했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시작했던 그 거리가 해마다 이렇게 순복음교회의 하나의 어떤 고향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웨일즈의 그 부흥 운동이 이제 미국에도 상륙한 것입니다. 1906년에. 1906년 4월 9일,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의 예수처럼 시모가 인도하시는 이 기도 모임에 강하게 임하셨고, 시모와 여러 참가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사들이 나타나고, 병든자들이 고침을 받고, 죄인들이 은혜 받고, 꼬꾸라지고, 구원을 간증하셨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더 넓은 장소를 찾다가, 한때 감리교로 사용했다가 창고로 쓰고 있던 아주사 거리에 한 그물을 발견하고, 임대료가 없어서 하나님께 임대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LA 근처 파사디나의 한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칸이라는 17살의 자매가 이끄는 성령 세례와 부흥을 사모하는 몇 성도들이 LA 큰 부흥을 주십시오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전에 알지 못했던 시모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환영하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 헌금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주사 거리에 임대료를 충분히 할 만한 헌금이 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사에 있는 바로 이 거리, 브레스 하우스를 구입하고 여기서 이제 성령의 불을 일으킨 것이 순복음교회의 시작이 됐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불기둥의 역사.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막이 있고,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성소에 있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Ark of Covenant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란지팡이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쓰신 돌판, 십계명 쓰신 돌판이 그 안에 보존되어 있고, 그위 뚜껑에는 두 천사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날개로 위를 이렇게 덮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궤 뚜껑을 시온자, 멀시시스라 그래요. 멀시시. 시온소 혹은 시온자라 그럽니다. 은혜의 자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지날 때 바로 그 보좌입니다. 그게 시온소입니다. 그게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불을 쉐키나라 그럽니다. 이 쉐키나 불은 있어서 항상 이 지성소 안에는 밝습니다. 낮에 쫙 올라간 게 구름 기둥이에요. 밤에는 여기서 쫙 올라간 게또불 기둥입니다. 새벽에는 우리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니까 불구름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밤에 불기둥이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 있을 때 보면은 pillar of fire and cloud라고 나와요. 불구름 기둥이라고 나와요. 이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세개 기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시작이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임재 이겁니다. 그 쉐키나 앞에 있는 거를 코람 데우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런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506년 전에 마틴 루트가 이 95개 학문을 가지고 비텐베르크 자기가 가르치는 대학의 그 성당 정문에 걸고, 그 당시 리오 10세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면죄부 팔아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항의문을 게재했던 바로 리포메이션 데이, 이 개혁의 날입니다. 흔히 뭐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종교라고 붙여서 그런 것이고, 원래 종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개혁일, 교회 개혁일, 신앙 개혁일입니다. 정말 이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 그 쉐키나 영광이 임재해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불구름 기둥의 역사가 참 일어나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게 1906년도 이때 그 시모아 목사님 중심으로 이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자그마하게 마친 이제 창고 건물을 개조해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할 때에 휠체어 탄 사람들이 간이 침대에 누운 사람까지 모두 다 고침을 받았다고 선언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밤에는 교회로 소방차들이 막 이제 왔습니다. 교회에 불이 났다고 신고를 받고 나온 겁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사 여기도 있었죠. 또 고흥의 어느 한 교회도 부흥회할 때에 막 그냥 밤에 불기둥이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불 끄러 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1907년도에 평양의 창대현 교회도 그 새벽 시간에 길선주 목사님이 인도를 하고 있을 때에 교회에 그냥 불기둥이 나타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불 끄러 왔다는 얘기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 아주사 거리에도 있었습니다. 예배 장소에 쉐키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불과 구름으로 임하는 이 불을 붙는 것처럼 15미터 이상이나 솟아올라가지고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왔다는 것이죠. 이만큼 큰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LA 지역에 6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게 모교회가 되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쉐키나 영광이 그 장소에 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부흥운동이 말씀과 회개로 특징이 되는 영적인 대각성이었다면 아주사 거리에 있었던 부흥운동은 성령님의 은사, 특히 방언과 치유의 역사가 두드러지는 부흥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부흥운동은 에드워드 핀이나 무디 등 백인들이 중심으로 일어났는 거리였다면 이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은 흑인 목사님을 중심으로 백인, 흑인, 황인, 우리 모든 동양인들 관계없이 인종의 벽을 뛰어넘고 저 많은 스페니시 사람들까지도 다 이렇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말씀보다 신유의 방언 체험들을 강조하는 은사에 초점을 둔이 오순절 운동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돼서 오늘날 5억의 성도를 가진 순복음 계통의 교단들이 지금 그렇게 모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의 핵심 고리는 아래 그처럼 다섯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죄사함과 구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성화 성결,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세례의 증거로서의 방언의 역사.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일부로서 병고침을 받음. 다섯 번째는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 이거를 강조한 것이 아주사 그였고, 이게 이제 불똥으로 우리 조용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이 1958년도 서대문에 장막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순복음교회가 우리나라에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처음에 순복음교회가 등장할 때에 장로교에서는 이단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뭐 장로교에서는 방언도 강조하지 않았고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거 이런 것도 안 했을 때고, 또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아멘 아멘 예배 시간이나 기도에 하는 그런 것도 안 했을 그런 당시에 순복음교회가 이런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 일부 장로교 목사님은 아니 뭐 두부지 전부 다 순두부듯이 뭐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순복음이냐고 이렇게 해서 놀리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분은 조용기 목사님이 연합 집회에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예언들 우리도 다 듣고 있는데 우리는 이 순복음이라는 게 순두부처럼 그런 순수한 그게 아니고 우리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할때그한 싹이라는 그 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새순 무슨 순복음교회라는 새순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그 새순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순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 가면은 나사렛 동네가 있고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셨고 그 나사렛이라는 뜻이 세순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거기서 나온 게 순복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세순. 그래서 이 순에 한 싹이 나고 이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이 바로 이 원더풀 기묘자라 또 캔슬러 모사라 예수님이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에블레스팅 파더 영존한 아버지시라. 그리고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바로 이 다섯 가지 칭호를 가지고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칭호예요, 이게.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본래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임마누엘을 하라는 것을 예수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예수와 바로 구원이라는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을 여호와 혹은 야훼 혹은 아도나이 이렇게 부를 때였습니다. 그거는 기념칭호지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태어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예수라고 이렇게 칭하기 때문에 예수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지으신 이름이에요. 이름은 누가 지어주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주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예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성령에 또한 강림하심으로 이렇게 넓게 순복음 교회 운동이 이렇게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데 다섯 번째 이 특징은 아주사 그리의 붕 체험은 체험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여섯 번째로 바로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고 연구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미 전국과 세계로부터 붕 현장에 몰려들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들에 의해서 오순절적 붕 운동 이것이 전 미국으로 캐나다로 유럽으로 남미로 아시아 아프리카로 확산이 돼서 오늘날 우리 펜티코스탈 무브먼트 이런 부흥의 운동이 이렇게 넓게 퍼졌습니다. 그다음은 오순절 운동의 약점인 당은 신유 두시 예언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이 좀 주관주의적이고 체험적으로 그런 것을 우려가 있고 그래서 마음의 강한 감동을 하나님의 계시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어 어떤 이들로 무려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에 복음에서는 바로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구역 조직을 강화하고 구역을 통해서 말씀 공부를 또 열정을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한 이것이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요즘 이렇게 직통 계시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항상 그런 은사주의 시은비초에 그대로 하면 위험해요. 항상 말씀이 함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개혁의 구호는 졸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졸라 피데이 오직 믿음으로 졸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졸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졸라 에클레시아 바른 초대 교회의 그런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개혁 운동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또 이렇게 공언을 하셨어요. LA의 1949년도 그분이 그때 31살 때에 9월 25일에서 11월 20일까지 오셨어요. 원래 이분이 넉주 집회를 예정했는데 여기 LA 오셔서 8주로 연장을 하면서 이 천막 집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지금 LA 중심으로 거기에 목회자들이 이 영적인 그 투어를 하고 계시는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때 천막 집회를 했던 장소도 가서 지금 투어하고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52년, 58년, 73년 또 74년도 오셨어요. 84년 한국 집회를 이렇게 하시고 1994년도에는 평양까지 방문하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본래 4주 예정했다. 3주 예정했네요. 이게 연장이 돼서 8주까지 됐던 것인데 그때
35만 명이 참석했고, 얼털 코리라고 그러죠. 얼털. 재단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 이거를 이제, Just as I am 그 찬송을 부르면서,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얼떨결에 할 때에 3천여 명이 나와가지고 신앙 상담받고 전도가 돼서 교인이 된 겁니다. 이게 LA 천막 집회. 참 서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디오쇼 진행자인 스튜드 햄블린이 대중들 앞에서 자신이 회개됨을 고백했고 이 크루세이드에 오셔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간증한 일. 또 미국의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가 자신의 모든 언론사 편집 부장들에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집중 보도하도록 지시함으로 수많은 신문과 방송이 또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를 이렇게 선전하는 젊은 봉사로 이렇게 그 했던 것이 LA에서 이렇게 이 운동의 그 공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 결신자 초청을 알톨 콜이라고 그러죠. Just as I am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은 일생 동안 400번이 넘는 전도 집회를 6개의 대륙을 다니며 하셨는데 185개국을 다닌 겁니다. 그의 이첫 전도 집회는 47년 9월 미국 미시건 그랜드 래피스 여기가 오늘날 칼빈 신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열려서 6천 명이 참석했던 것인데 그때 그분이 28살이었어요. 54년도 런던대에서는 12주 동안 전도 집회를 열었고 뉴욕에서는 57년대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15주 동안 전도 집회를 열었던 최장 집회가 되었는데 가장 많이 모인 것이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 특별히 마지막 날, 주일날 오후 3시입니다. 바로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 한국의 110만 명이 모인 것이 최고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위튼 칼리지에 가보면은 빌리그램 센터에 이 사진과 함께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샬롯 노스캐롤라이나 가면은 거기도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세를 탄 것도 LA에서 천막 집회할 때에 많은 언론들이 이것을 취재하고 널리 알렸던 것이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LA에 가시면 또 우리 신앙의 그 유적지로서 빠질 수 없는 곳이 여기에 그 포레스트 론 메모리얼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LA에 있는 목회자들이며 많은 성도들이 꼭 자기가 죽고 나서 묻히고 싶은 이 공원이 바로 이 공원입니다. 포레스트 론 메모리얼. 그래서 지금도 LA 누구누구 목사님을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여기 많이 여기 계세요.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포레스트 론 메모리얼에 많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 글렌데일에 있습니다. 언덕에 있는 거기인데 여기 가보시면은 이게 얀 스티카가 그렸던 예수님의 십자가 The Crucifixion 이 그림이 원작이 여기 있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긴지 이게 뭐그이 100m 뭐 이걸로 따지면은 약한뭐 130m 되는 그런 넓은 여기에 또 높이도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큰 채플을 짓고 그 언덕에 이게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 그림을 그리고 또그 옆에는 예수님의 부활 그림이 있습니다. 이 원작이 여기에 보관되고 있는 그랜델. 그 바로 앞에는 아주 이쁜 독일식의 또, 이 채플이 이렇게 있어요. 이 기념, 교회 그 바로 앞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가보면은 여기에 이제 또이 라스트 사퍼,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거를 이제 그린 분이 다빈치 코드 아니, 다빈치가 아닙니까? 그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을 이게는 스테인글라스로 전부 다 이것을 복원한 이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라스트 사파 요거 이거 스테인글라스로 했던 것과 또 크루시픽션 예수님의 십자가 그인데 그거를 하나하나 조명해서 설명을 다 해줘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른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았고, 또 이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어디에 이제 이렇게 다 있고, 또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시한 그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이 사도 요한과 함께 있었던 그림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던 거, 그 모든 굿 프라이데이에 있었던 일들을 한 그림에다가 촥 이렇게 했는데, 참 대단한 아주 대작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큰 그림이 없었죠. 이 원작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면은 거기 이제 그 박물관도 있고, 그 바로 옆에 이제 그 매점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기프트샵에서 이걸 팝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에 오시는 분들, 그래서 선물로 사가시는 곳이 바로 이 포레스트 론 메모리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LA에 오면은 할리우드 이거를 무시를 못하죠. 할리우드 자체는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할리라는 말이 뭡니까? 요술이란 말이 요술. 우드 뭡니까? 지팡이란 뜻이거든요. 요술 지팡이라는 이름이 할리우드 이름이에요. 그 우리 그 많은 마술 이렇게 이런 계통이 다 우리 기독교는 반대의 그런 개념 아닙니까? 우리 그 바로 앞에 우리 아론의 지팡이가 던지질 때 뱀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마술사들이 자기 지팡이를 던진 겁니다. 그게 할리우드예요. 근데 그 아론의 지팡이가 그뱀된 것이 다 그들 잡아먹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이말 자체는 상당히 반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여기 영화사에서 배너라든지 또 십계라든지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든지 성경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십계 영화에서 우리 그 찰스 헤스톤이 주연한 모세, 그리고 율 브린너가 이렇게 주연한 람세스 2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최고할 때에 람세스 2세였느냐 하면은 아니거든요. 투트모세 4세였습니다. 이런 거를 이게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이 영화도 제목 자체가 이거 틀립니다.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부과하면 안 되거든요. 모세는 40세 궁중에 생활했던 그 생활은 하나님이 훈련의 한 방법이었고, 그리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목동 생활을 한 것도 훈련의 방법으로 80년을 시키다가 마지막 우리 주님이 그의 40년의 생애, 80세부터 120세 생애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목자의 역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거는 아무 기독교와는 관계없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이제 홀리우드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많은 우리 기독교 성경에 입각한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LA에 오시면은 가보실 것이 게티 센터에 한번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이 브렌트 우드에 있는 것인데, LA 다운타운이 잘 보이는 언덕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게티가 1억 불이나 투자해서 1997년에 개관한 것으로, 여기 가보면 박물관, 정원, 전시관이 아주 있습니다. 아마 하루에도 보기 힘들어요. 그렇게 많이 전시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또 이 야광에 가보시면 LA 그 다운타운의 그 야경이 또잘 내드려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게티 센터 입장료 무료예요. 이렇게 주차도 무료로 할수 있고, 그래서 여기 언덕에서 내려다본 게티 센터의 모습입니다. 이 파노라마 이거의 그 카메라로 잡은 거거든요. 굉장히 거기서 다 내려다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게티 센터에도 여러분 꼭 한번 와 보시는데, 여기에 중세시대 때 그렸던 성화의 원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이 안에 여기 박물관으로 보관되어 있는데, 참이 게티는 이거 그 주유소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북쪽으로 좀 가시면 파사디냐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플로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파사데냐가 플로 신학교가 거기 있었으니까
잘 익숙한 곳이죠. 지금은 플로시나교가 팔렸습니다. 팔리고 이제 저 남쪽으로 내리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도 이 파사디나는 이 LA에서 북쪽에 있는 곳으로 우리가 저기 그 요세미티 마운틴이라든지 이 북쪽으로 갈 때에 거쳐야 될 곳이 이거 파사디나지 않습니까? 거기 가시면 이 헌팅턴 라이브러리 제가 이게 1982년도에 처음 여기 가봤는데 너무나도 놀랬어요. 이 박물관 이그 어마어마한 시설에 이거를 다참 둘러본데 얼마나 참 넓은지 거기서 참그 당시는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그 세계적인 선인장을 모아놨는데 얼마나 넓은 공간에 각종 선인장이 다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 선인장 나무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게 나무로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LA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피닉스 거쳐가지고 저기 이제 이 그랜드 캐년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선인장들이 자라고 있는지 그런 거를 총집결해서 볼수 있는 것이 이 헌팅턴 라이브러리예요. 각종 화초, 나무, 식물원 이런 거를 다 전시해냈고 정말 볼게 많았습니다. 이게 아주 아름다운 귀족의 이런 모습으로 1919년대 이거를 개관했는데 이 헌팅턴 이분은요 셰익스피어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세계를 여기를 재현한다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셰익스피어에 관련된 작품이며 그 스토리 같은 거 여기에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영국의 셰익스피어 우리 생가에도 가보잖아요. 거기보다도 셰익스피어 가는 것이 헌팅턴 라이브러리가 더잘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또볼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사디나에서 저녁 늦게 이제 여기에 그 야경 이거 좀 다운타운 이거 파사디나 다운타운 찍은 건데 이것도 참 볼만하고 그 옆에 있는 이제 로즈볼 이것이 참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이게 미식 축구 경기장을 볼이라 그래요. 이 볼이라는 게 뭡니까? 대접 아닙니까? 우리 샐러드 바에 가보면은 샐러드를 담은 것을 다 볼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경기장이 그런 볼처럼 생겼다고. 지금 여기는 뚜껑이 없는데 뚜껑이 있는 데는 더 그런 현실감 있게 만든 것이 볼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요 시즌이 한참 미국 대학 축구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때에 여기서 잘하는 이제 한 32개 팀이 말이죠. 전부 다 무슨 볼, 무슨 볼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미식 축구의 제일 마지막 챔피언을 고르는 것이 이곳에서 경기를 합니다. 여기는 경기를 하면서 이게 로즈볼 행사하면 굉장하죠. 이게 상당한 수, 한 10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경기장, 아주 큰 경기장인데, 우리 기도 운동, 다민족 기도 운동이 로즈볼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몇년 전에. 그때 우리 한기영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수고하시고, 다민족 이런 기도회가 또 로즈볼에서 열린 적이 있고, 매년 1월 1일, 해피 뉴이어죠. 이때 이 로즈볼에 여기에 또 프레이드가 있습니다. 이 프레이드 때 보면은 미국의 각종 이름 있는 분들, 뭐 스포츠의 이름 있는 분들, 또 연예계 이름 있는 분들, 또 유명한 배우들, 탤런트 이런 분들이 대거 여기에 와서 이렇게 프레이드를 가지는 곳이 로즈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국에 또 TV로 방영되기도 하는데 대단히 참 볼만한 곳이 이런 로즈볼에 있는 모습입니다. 또 우리 이쪽 하면은 LA 하면은 태평양 근처 우리 해변가 우리 다 강가마다 이 산타모니카, 산타발바라 또 밑에 가 보면은 이렇게 정말 이 좋은 그런 해변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A 여기 가 보면 태평양이 있어 가지고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9년 동안 한국을 못 갔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때는 그때 이 외화도 3,000불만 가져가게 돼 있어서 학비도 다못 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학비는 그냥 일을 해가지고 벌어서 이제 메꿔야 됐었고, 과학을 많이 했죠. 그리고는 이 예외 그것도 있지만, 우리 그 당시 이민 생활과 이민 목회 생활과 저는 또 유학의 생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을 때에서 이 한국에 갈 비행기 표 우리는 생각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1980년 그 전까지 한국을 못 와봤어요. 그때 LA 갈 때마다 이 해변가 와가지고 이것만 건너면 한국 가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또 눈물도 많이 흘렸고 우리 한국 가고 싶어가지고 그 이거 어느 화물선 배만 타더라도 한국에 가는데 이런 참 많이 그리웠던 한국이 그리웠던 그런 해변가 제게는 참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또 여기에 가보면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기념하는 그런 고속도로가 있어요. 우리 여기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다운타운 나오는데 그때 이제 10분 도로 만나면은 거기가 이제 안창호 하이웨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여기서도 활동을 했는데 이분은 원래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흥사단 단원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흥사단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어그 지금 현재도 살아 계시는 연세대학교 교수님 김형석 교수님 또 지금은 돌아가셨을 때 많은 안병욱 교수님 이런 분들하고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전국에 다니시면서 특강도 하시고 흥사단 운동을 참 일으켰던 것이거든요. 무실 역행 용감 정직 참 이런 정신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안창호 선생님은 독립자금을 다 이렇게 모아다가 한 푼도 자기 개인 쓰지 않고 전부 다 이게 조국에 보내주고 독립군들에게 보내줬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자기 벌어서 자기 그 용돈을 쓴 겁니다. 그 안창호 선생님은 헤어커트, 이게 이발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이분은 나이가 많아서 학력이 별로 없으니까 한국에서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샌프란시스코의 중학교 선생님이 우리 학교 그냥 입학을 하면은 이렇게 우리 학교 명예 졸업장을 주겠다 그랬더니 문제는 그 모든 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 아이들의 나이가 있습니다. 자기는 나이가 29살 됐는데 자기는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이미 할 나이가 다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미국 교장 선생님입니다. 학교의 법을 바꿔서 특별법 안창호 선생님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나이 제한 없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분이 끝까지 사양했죠. 나는 그렇게 법을 바꿔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책이 내 교과서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분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매일 글을 쓰며 그 도로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또 이발비가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딱이 머리를 깎여주고 그런 생활로 이분들은 생활을 하면서 모든 독립자금을 한 푼도 자기 개인으로 쓰지 않고 다 이렇게 한국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LA에 가면은 이 한창호 선생님의 가족들이 그 따님도 살고 지금 여기에 마이크 잡은 이분이 제1회 도산 안창고의 날대에 인사만 하신 그분의 막내이신 랄프 안입니다. 아, 참, 이분들 이런 행적들이 지금 또 LA에 있고 또 거기 가보면 이게 우리나라 파고다 탑처럼 이렇게 있는 정자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 독립 행사도 하고 또 이렇게 한국 관광객들이 자주 가서 거기 또 사진 찍는 곳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 한국 독립을 염원해서 이 LA에서 이런 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LA 오늘 다 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나머지 샌프란시스코나 또 하와이를 하고 나서는 그다음 우리가 이선미 지금 선교사님 계시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선교의 행적지를 살펴보고 그다음 중국으로 가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성지순례 할 곳을 이렇게 선정해서 몇편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